10대 차 중에서 가장 안 밀리는데요? 운행을 해봤을 때는 티볼리, 그리고 코나, 스토닉 이런 거에 비해서 자, 브레이크 성능은? 민첩이요? 동시 대비 괜찮아요, 진짜로. 진심으로 부모님 댁에 에어컨 하나 놔드려야 될 정도로. 광고인 줄? 네. 차를 하거나 저속에서 핸들이 조금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일단 수납이 좀 많아서 마이크 막 놓고 올 때 편안하네요. 벨트 좀 체결하고요.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과 동시에 도어가 잠기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 엔진 브레이크가 자동적으로 들어가네요. 내리막에서. 자, 사각시대 전혀 없습니다. A필러의 윈도우 자체가 사각시대를 아예 그냥 원천적으로 없애주네요. 자, 지금 이렇게 합류할 때도 사각시대 절대 없다는 거. 디지털 계기판이 가운데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RPM이고, 오른쪽에는 연료에 대한 거. 우리 김관현님께서 기름 아주 풀로 가득 채워 놓으셨어요. 디지털 계기판으로 이제 속도 보여주는 것만 디지털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제 그 아날로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RPM은 아날로그, 기름은 아날로그, 속도는 디지털이라는 거죠. 자, 비상등 스위치 여기 있고. 피디님 시트 좀 뒤로 했어요? 아니요. 뒤로 하고 싶어요 혹시?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냐면요, 우리 차주님이 그것만 오토로 다셨어요. 앞뒤가 오토가 돼 있더라고요, 이게. 앞뒤가 오토? 예, 예. 등 쪽이죠, 등. 네, 등은 해봤어요. 해봤어요. 그거가 원래 수동인데 하셨더라고요. 확실히 동호회 활동을 하시면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득이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저희 잘 보이죠, 여러분? 카메라로? 자, 이렇게 출발을 했고요.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주행을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김건열님께서 하도 차량 관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정말 그 진짜로 정말로 차 뽑은 지 1년 미만 되는 거 있잖아요. 딱 그 느낌 들어요. 비닐로 이제 베낀 거 있죠. 비닐로 그죠? 비닐도 아니고 비닐로 나왔어요. 그리고 요 앞에 캐릭터 라인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앞에가 멀어요. 그거는 전면 범퍼부터 운전석까지 세이프트 존을 많이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갔다는 거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더운 날씨예요. 32도까지 올라간 날씨고요. 지금 현재 에어컨 송풍 소리, 에어컨을 좀 안 키면 방송이 안 돼. 좀 이해를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죠? 지금 그래서 그런 거니까 좀 이해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올여름 진짜 덥겠다. 올여름 진짜 덥겠다. 부모님 댁에 에어컨 하나 놔드려야 될 정도로. 광고인 줄? 네. 광고 한번 보시고 가실게요, 여러분. 말 나온 김에 광고 보고 가실게요. 광고 보고 가실게요. 경쾌한데요? 이게 3기통 엔진이라는 건 사실 믿어지지 않고요. 제가 엔진 스펙을 좀 보면요, 간단하게 보면은 지금 90마력에 22.4토크거든요 그러니까 정보상으로, 재원상으로 봤을 때는 스펙은 좀 낮아요. 근데 저희가 운행을 해봤을 때는 티볼리, 그리고 코나, 스토닉 이런 거에 비해서 절대 뒤로 밀리지는 않거든요. 여기 트랙스 또 여기 서 있네. 사실 잘 나온 차는 맞아요. 정말로 트랙스 좋은 차예요. 근데 QM3가 외형상으로는 작게 보일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작지 않다는 그 말씀을 좀 전달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크기 부분에서 지금 1위가 뭡니까? 차 리로. 크기 리로가 1위고 2위는? 트렉스. 3위는? 티볼리. 그리고? 4위가 코나. 4위가 코나. 그리고 5위가 스토닉. 6위가 QM3인데 저희가 지금 경험을 하고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니에요, 큰 차이가 없어요. 재원상에 이거는요, 뭔가 등록증상의 어떤 형식 그런 부분이 있는 거지만 타봤을 때는 절대 작지 않다는 거죠. 코나의 느낌하고 QM3하고 느낌은 거의 비슷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느낌을 받고, 니로가 사실 크게 잘 나온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턱 넘을 때 지금 어땠어요? 부드러워요. 부드럽죠. 그리고 우리 김관일님이 이거를 좋아하셨던 거예요. 이 부드러움. 이 부드러움. 이게 서스펜션 자체가 얘는 좀 부드러운 게 되어 있어요. 약간 그 특징이 있어요. 얘는 서스펜션 자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저희 목소리가 떨리지 않을 정도로 부드러운 특징을 갖고 있는 서스펜션이라 저는 그 부분이 조금 매력으로 다가와 준 것 같고, 저 또한 개인적인 취향에서는 이 서스펜션이 좀 맞는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성분들이 되게 이 차량 좋아하세요. 디자인 쪽으로. 자, 조금 높은 턱인데 어때요? 괜찮아요. 요건 조금 쎘는데 조금 그래도 나쁘지 않았죠? 이게 진짜 괜찮았어, 진짜. 정말로. 리얼하게. 리얼리. 어쨌든, 그, 주행지감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런 서스펜션의 느낌을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겠고요. 에어컨을 켜고 지금 약간 언덕을 지금 치고 올라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지금 경사잖아요, 사실. 힘 딸림은 전혀 없어요. 정말로. 그리고 4기통 엔진이 정숙하고 에어컨 잠깐 줄여보면은 되게 중요해요. 진짜. 블랙박스 상에서는 그 충격이, 충격감지했다고 경고음이 나오지만 사실은 저희 이제 운전하는 사람들의 느낌은 크진 않는다는 거죠. 자, 조금 속도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이제 거스파이터를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여기서부터 속도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똘똘한 미션이네요. 60까지 30에서 60까지 전혀 부담 없는 어떤 출력감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지금 언덕길이죠? 예, 언덕길인데 경쾌하고 동급 대비 조금 부족한 토크인데도 전 나쁘지 않다고 보여졌습니다. 지금 나쁘지 않다고 느껴지고요. 코너링. 코너링은 유럽 차들이 코너링 되게 좋지 않아요? 네. 근데 이거는 동급들하고 조금 비슷하면서도 약간 좋다. 약간 그 정도. 애매한데요? 애매할 정도로 나쁘진 않아요, 사실. 지금 고속 코너링을 했습니다. 50km 이상에서 유턴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유턴 가능한 지역에서 유턴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10에서 20km 사이에 약간 RPM 소음은 있습니다. 변속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민첩하고요. 여기 살짝 비포장도. 네, 비포장도로. 그러니까 사실 비포장도를 다녀도 승차감이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각지대가 없으니까 이렇게 숫자가 나오네요. 거리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순정일 거예요, 그죠? 얘가 전륜구동이란 말이죠. 경쾌해요. 일단 운전이, 그죠? 사각지대 전혀 없고요. 자, 핸들은 주행 중에 적당합니다. 뭐 가벼워서 우리 옛날 버전은 뭐 털린다 이런 말을 그런 게 있었는데 털려요? 뭐 털린다 그랬는데 그건 없고요. 괜찮아요. 그리고 인상 깊은 거는 차체 크기에 비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턱을 넘을 때 상당히 부드러운 이 질감이 인상 깊네요, 정말로. 저는 그 부분은 일단 칭찬을 좀 하고 싶고요. 엔진에서 들어오는 엔진 소음은 거의 없네요. 디젤인데 동급 대비 없다는 얘기지 뭐 완전 그 디젤 엔진이 거의 완전 100% 없다는 그 얘기가 지금 아닙니다. 동급 대비 엔진 괜찮다. 소음은 괜찮고 3기통 엔진이 이 정도의 정숙함을 보여준다는 거는 인기 비결은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 오늘 도로도 온도도 딱 좋고 달리기 딱 좋은 날이네요, 그죠? 이런 날에 서킷에서 달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타요. 하지만 이 차량은 패밀리 SUV예요. 패밀리 콤팩트 SUV죠. 그래서 고성능으로 우리가 성능을 바라보려고 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QM3가 지금 얼마죠? 2천만 원 중반 정도. 그러니까 가장 많이 선호하는 가격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알겠습니다, 내비게이션. 그 지금 얼마라고요? 2천만 원? 예. 중반. 2천만 원 중반이니까 정확한 가격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본은 2,220이고요. 2,220이 이제 기본 정도가 되고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거. 예, 중간 정도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중간 등급 한번 얘기해 볼까요? 2,330. 2,330이고 그다음은 2,450. 2,450인데 코나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등급도 많이 하십니다. 프리미엄 같은 경우 2,572만 원. 2,500만 원대까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랑 가격 차가 몇 백이 나긴 합니다. 2,200과 2,500은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오늘 코나랑 얘랑 한번
견주어서 나름 한번 생각을,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사실 스타일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겠지만, 저는 이 스타일 나쁘지 않다고 보여진다는 거, 그 점 하나 안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속도를 내서 코너를 한번 또 틀어볼까요? 자, 브레이크 성능은? 민첩해요? 덩치 대비 괜찮아요. 진짜로. 진심으로 덩치 대비 괜찮다는 거고요. 완전 민첩한 브레이크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하지만 저는 이 덩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브레이크 성능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팀앱을 쓰다 보니까 잘 잡네. 그쵸, 김비리? 자, 다시 브레이크를 잡아보면요. 이렇게 약간 한 박자 조금 더 있는 그런 거고. 그렇죠. 일단 미션 자체가 좀 마음에 들어요. 미션 자체가 상당히 생각보다는 많이 똑똑한 것 같고요. 변속에 대한 충격도 없고 엔진 출력에 대한 부족함 진짜 없습니다. 99토크라는 거는 사실 부족한 스펙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덩치 대비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저는 합리적인 세팅 구성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너무 칭찬만 했나요? 네. 너무 칭찬만 하셨어요. 단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주차를 하거나 저속에서 핸들이 조금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이고 여기도 QM3 있잖아요 지금. Here we go again. 근데 그거는 우리 차주님이 좀 느끼신 사항인 것 같은데 저는 많이 못 느끼겠네요. 아마 에어컨 소리가 좀 영향이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이런 데가 이제 도어 여기 플라스틱으로 여기 또 한번 경계 측이 있어요. 여기 그래서 뭔가 또 놓고서 수납을 할 수 있는 그런 메모장 그런 것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오랜 시간 주행을 했는데도 연비가 안 줄어요. 기름이 안 주네. 아까 20km 정도 나온다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연비가 좋다는 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잠시 후 이제 언덕길에서 밀리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네. 아까 더워서 에어컨이 막 좀 세게 돌아갔는데 지금은 조금 온도가 맞춰지니까 에어컨 소리가 별로 안 나죠? 네. 이게 오톤은 아닐 텐데? 오톤가? 아까 이거 줄이셨잖아요. 통 밀면 세 번 울렸다 꺼지는 거. 제가 줄였죠? 네. 제가 오토입니다. 제가 오토. 뒤에 타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넘으면은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언덕길에서 한번 정차했다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새가 비켜 참새가 있었어요. 자, 브레이크 밟고 섰다가 발을 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인데 와 이거 신기하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와 많이 버티네. 역대 차 중에서 가장 안 밀리는데요? 대박. 대박. 이거 한번 더 해야 돼. 응. 자, 언덕입니다. 예, 연출 아닙니다. 자, 설게요. 섰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인데도 원래 팍 밀려야 되거든요? 슬슬 서서히. 이거 뭐 1억짜리 차보단 난데요? 미션이 너무너무 똘똘한 것 같아요. 미션 자체가. 자, 여러분 이렇게 살펴봤고요. 주행 느낌은 어쨌든 만족한다! 주행 느낌은 괜찮다! 라는 걸 칭찬을 하면서 조금 더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차해볼게요. 주차는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거리가 나와요. 선도 깔끔하게 나오고 제가 라인을 한번 또 맞춰볼게요. 이렇게 해서 다시 후륜 넣으면은 이렇게 넣고 잘 보인다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또 그거 하나 또 보여드리면요. 윈도우를 열었을 때 파워 윈도우가 여기 들어갔고 그쪽은 안 들어가 있어요. 운전석만 파워 윈도우 들어갔고 팔을 내밀고 운전하기에 좀 편안하네 차가.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 파워입니다. 여기 오디오에 대한 조작 그런 것들이 있고요. 자, 시동 끄고 켜는 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시동 끄고 시동이 천천히 꺼져. 자, 내려서 또 살펴볼게요.
차량의 전체적인 외형과 그리고 주행 성능에 대한 것, 주행 특징에 대한 것, 성능보다는 일상 구간에서 보여주는 어떤 특징 같은 부분들을 한번 느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이 영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동급 대비 어떤 비교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장 타겟이 되는 차량들이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티볼리, 트렉스, 그리고 니로, 코나, 스토닉 이런 차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를 본다면은 푸조 모델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가격도 뭐 비슷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요즘 시트로엥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가격에 상당히 경쟁차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뭐 감성적인 측면에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소프트하면서도 안락한 컴팩트한 SUV를 찾는다면 저는 QM3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두루두루 시승을 하는 걸 자꾸 권장을 해드리겠고 만약에 이 차량이 아니면은 저희 개인적으로 니로가 좀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니로는 하이브리드가 들어가면서 좀 가격이 너무 올라가 버렸어요. 그죠? 하이브리드 아니면 저는 이거를 선택을 아주 잘하셨다고 보여지고요. 저 같아도 이 차량을 선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코나 방송이 끝난 지 한 지금 6개월이 넘어갔어요. 그거를 만나보고 뭐 평소에도 제가 많이 보니까 한편으로 마음의 어떤 비교 대상을 두면서 오늘 느껴봤는데 전체적인 주행 질감은 사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서스펜션 같은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은 좀 예민하기 때문에 얘랑 코나라고 봤을 때는 매우 다른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 건 그건 100% 맞습니다. 브랜드의 차이도 있고 엔진의 어떤 성능 차이도 있지만 엔진은 크게 다를 거 없다라는 걸 저는 느껴졌어요. 마력 같은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는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거는 재원상 스펙일 뿐이지 실제적인 일상 구간에서는 얘를 가지고 제로백 어떤 경주할 것도 아니고 뭐 드래그 레이싱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다를 건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삼성의 인기 차종 QM3를 한번 가볍게 한번 살펴봤고요. 김건일님께서 차를 협찬해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더운 일만 남은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네,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 좀 잘 챙기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또 계속 또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열심히. 예. 방송해 주세요. 예. 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과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드릴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